뭐? 알겠다. 청세태자.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고! 아! 안 돼!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어둠의 태풍이여! 사정없이 몰아쳐 모든 것을 흩어놓아라! 흩어지! 삼! 마법 청첨은 비석이... 이제 됐어! 흩어진 비석들은 나중에 수습해 보기로 하고 일단 물러나자. 그렇게 나는 마법 청첨은 비석을 가져오라는 옥황상제의 명을 행하지도 못한 채 천세 태자마저 떠나보내야 했단다. 그리고 혼세마왕이 되어버린 천세태자에 대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고 전계를 떠나 화가산에 이르게 되었단다. 아름다운 곳이로구나. 내겐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자격이... 어? 넌... 야, 아줌마! 누구세요? 그게... 우리 화가산엔 처음이세요? 그럼 손님이구나! 그렇구나. 네, 그럼 따라오세요. 마침 잔치를 열고 있었거든요. 잔치? 네, 맛있는 게 아주 많아요. 같이 먹어요. 화가사는 순수하고 맑은 영혼들이 모인 행복한 곳이었어. 그곳에서 나도 불행한 과거를 묻어두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단다. 하지만 이 힘만 있다면 인간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진현인, 그는 죽어가는 대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 하지만 결국 108요괴의 몸을 뺏겨 대마왕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천세태자.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지면에서 꿈틀대는 악령들의 원한이! 인간의 마음속 어둠을 일깨우고 악으로 물들여라! 마비마! 안 돼! 그는 자신의 동생 샤오 공주를 구하다 혼세마왕이 되어버렸지. 왜 이런 위험한 곳에 온 거니, 샤오야? 오라버니까 나 때문에? 네 탓이 아니란다, 샤오. 오늘 있었던 일은 영원히 잊어버리려, 샤오야. 어두운 과거를 잊고 잠시라도 행복하고자 했던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단다. 아줌마 왜 오세요? 바나나가 맛이 없어요? 아니다. 울지 마세요. 울면 슬퍼해요. 그래, 고맙구나.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서기로 결심했단다. 정말 따뜻하고 순수한 것이구나. 그래, 이곳이라면. 이렇게 순수한 것이라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낼 아이를 탄생시킬 수 있을 거야. 누구보다 맑고 굳은 의지를 가진
그렇게 나는 내게 남은 마지막 힘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었단다. 여기 이렇게 큰 바위가 있었네? 저 바위?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너 몰랐구나. 그래? 와, 엄청 크다. 왜 그래? 무슨 일이지? 너 어떻게 한 거야? 나라고? 그리고 아줌마가 날... 이제 모두 알겠느냐? 어? 잡아줘! 네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네가 태어나기 전 이 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슬픈 세상이었단다. 선의가 왜곡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져야 했었던. 그리고 그 슬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다. 지금도? 아야, 나는 그 슬픔을 결국 끊어내지 못했단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지. 그러나 너에게는 힘이 있단다.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용기. 친구들을 위한 마음. 그 힘을 믿고 다시 일어나줄 순 없겠느냐? 내가 끝내지 못한 그 일들을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겠느냐?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내 친구들, 그리고 모두를 내 손으로 지켜내겠어! 그래, 그 결심이면 되었다. 대신, 아줌마도 약속해줘! 그때 그 일 더 이상 슬퍼하지도 후회하지도 말아줘! 나 다 봤어. 아줌마가 모두를 얼마나 지켜주고 싶어 했는지 다 봤다고! 아줌마 잘못이 아니잖아! 아줌마도 최선을 다했잖아! 아줌마가 지켜주고 싶었던 모두를 이제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고맙구나. 드디어 벗어났어! 아니, 어떻게 된 일이죠, 용사님은? 저건... 고맙구나, 나의 아이야. 아줌마! 아줌마! 잠깐만! 걱정하지 말거라. 난 언제나 네 곁에 있단다. 멋진 솜씨였어, 혼샘마왕. 이봐, 여전히 나에 비하면 형편없지만 말이야. 비켜라, 너희들에겐 볼 일이 없다. 말로는 역시 안 되겠군. 이제 끝을 내자고, 너와 나의 악연을! 어찌 된 거냐? 검을 잡은 손에 힘이 하나도 없지 않나? 벌써 지친 거냐?
여기까지인가 보군. 이걸로 왔잖아, 혼세마왕. 웬만하면 함께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대마왕 폐하께서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을 말이지. 사양하자. 어둠과 악의 뿐인 그 세상 내 손으로 부수고 말 테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말 것이다. 의지는 대단한데 지금 네 처지를 잘 모르는 것 같네. 잘 가라, 혼세마왕. 네가 어떻게? 대체 누구? 설마? 선호공?